헤라는 능숙한 동작으로 품 안의 단두를 빼들었다. 그녀가 주시한 곳에서 인형 하나가 걸어 나왔다. 어디서부터 따라온 것인지 모를 그림자가 팽팽하게 활 시위를 당긴 채 그녀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헤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둠 속 보이지 않는 사내에게 물었다. 누구냐 너는? 사내가 완전히 나무 그늘 사이를 빠져나와 달빛 아래에 섰다. 가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에 턱선이 날카롭게 생긴 중년의 사내를 보자 헤란의 안색이 일순 변하였다. 스승님? 무표정한 사내가 팔에 힘을 주어 활시위를 당긴 채 답했다. 그리 부르지 마라. 헤란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지어졌다가 사라졌다. 그녀가 조금 냉랭해진 태도로 되물었다. 그럼 무어라 불러드리리까? 태자 전하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싫다. 그렇다면 제게 대왕의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말이 없는 그를 두고 헤란이 풀었던 긴장을 다잡으며 또 물었다. 친히 저를 잡으러 오신 겁니까? 비웃는 게냐? 나라를 잃고 왕위도 잃은 주제에 너를 잡으러 왔다고? 사내는 태산같이 견고한 힘으로 활시위를 겨누고 있었다. 헤란의 손끝이 떨리니 단도의 끝도 떨렸다. 이내 헤란이 힘없이 손을 떨구었다. 단도가 떨어져 바닥에 박혔다. 싸울 생각이 없다는 그녀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겨눈 활을 거두지 않았다. 그가 어금니를 악 물고 이세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철혜란! 여인이 조금은 기쁜 듯 곧장 답했다. 예, 스승님. 저 헤란입니다.